최근 영화나 드라마 찍을 때 신개념 버추얼 스튜디오가 대세로 등장했습니다. 실제로는 평면이지만 입체감이 살아있는 배경으로 변신하는 겁니다. 기존의 녹색 스크린과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시죠. 이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대형 LED 벽으로 만들어진 개폐식 문을 열면 프랑스 오페라 하우스를 본뜬 촬영용 세트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건 실제 세트가 아니라 대형 LED 화면에 3차원 CG 영상을 구현한 평면 스크린입니다. 3D 그래픽 데이터로 구현된 조각상은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카메라와 실시간 3D 엔진이 교신하면서 입체감이 살아있는 실제 배경처럼 촬영됩니다. LED 영상을 끄면 이곳이 전후 좌우 사면은 물론 천장까지 LED로 둘러싸인 360도 버추얼 스튜디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영화 촬영 현장에서 청색 또는 녹색 스크린을 활용해왔지만 최근에는 버추얼 스튜디오 촬영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공항 탑승구처럼 평소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촬영이 제한되는 곳에서도 버추얼 스튜디오를 이용하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영화나 드라마 촬영이 가능합니다. 세트 제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것은 물론 배우들도 실제 배경을 띄워놓고 연기하기 때문에 몰입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버추얼 프로덕션을 실현한 해외에서도 어떤 제작 방식의 혁명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큰 대세라고 이렇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가 급부상하고 동영상 콘텐츠가 다양한 비즈니스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SK텔레콤이나 CJ E&M 같은 대기업들도 최근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새 SK텔레콤은 판교에, CJ E&M은 파주에 각각 대형 버추얼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크로마키 기술 개발 60여 년 만에 영상 산업에 버추얼 스튜디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SBS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